안녕하세요, 버추얼 나라입니다. 오늘은 그림 그리는 컨텐츠를 해볼 텐데요. 무엇을 그릴 것이냐? 바로 전력을 해보겠습니다. 와! 자, 여기서 전력이란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트위터 공식 계정 있는 건 아시죠? 트위터에 저희가 운영하지는 않는데 전력 계정이 생겼어요. 전력이란 매주 전력 계정을 운영해 주시는 분이 하나씩 주제를 주시고 그거에 관해 1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걸 해보려고요. 그럼 먼저 트위터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우리 공식 계정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샤이닝스타 전력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샤이닝스타 전력 60분이라는 계정인데요. 이번 주 주제는 분장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춰서 저희도 전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저희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 옆에 진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와! 이번 전력은 제가 아닌 진이 그려볼 거예요. 오호호호호. 저는 옆에서 훈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 그릴 준비는 됐어요. 그럼 뭘 그려볼까요? 분장. 분장하면 생각나는 것. 하자. 땡. 견장. 땡.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분장 그럼 뭐죠? 이 시점에 분장이라는 주제를 냈다는 건 역시 할로윈 분장이죠. 아니, 분장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우린 할로윈 분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분장? 알겠습니다. 분장? 그러면 누구를 그릴까요? 누구 그리고 싶어요? 근데 꼭 주제가 할로윈이어야 해요? 아니요? 아니어도 돼요? 분장이면 됩니다. 분장이면 약간 코스플레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코스프레? 그러면 평소 캐릭터들이 서로 막 연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냥 제가 말하는 건 우정의 영역이에요. 테라랑 나라라던가 큐리랑 송이라던가 지아 제이라던가 그런 애들을 서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바꿔본다? 그러니까 송이가 큐리의 스타일을 했을 때 큐리가 송이 스타일을 했을 때 지아가 제이의 머리를 한다거나 그런 느낌? 그리고 괜찮네요. 괜찮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걸 다 그릴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참고로 전력 60분은 사실 60분 내로 그림이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시각 대출도 사실 괜찮긴 하지만 우리는 딱 60분에 맞춰봐요. 60분 동안이나 그림을 그려야 해요? 그래야 하나요? 60분 내로. 60분 내로? 이내. 60분 이내. 이내면 10분도 되는 거죠? 에... 뭐... 아니, 뭐... 네. 하지만 우린 이걸 트위터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릴 거예요, 이 그림을. 적어도 10분 이상 그려야 된다는 건데 감안하세요. 감안하고 그리긴 할 건데 저는 타블렛을 처음 써봐요. 그러면 하나만 정해주세요. 뭐야? 그리기는 나라나 헤라 둘 중에 그릴게요. 근데 둘이 바뀌는 걸 그리고 싶어요. 나라가 헤라 분장을 하거나. 두 명 다 그리는 건 안 돼요? 전력 60분이니까 저는 전력을 다해 그리겠습니다. 네. 색칠도 해야 되나요? 그건 상관없어요. 색칠해야 근데 구분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아, 마우스랑 타블렛 번갈아 가면서 써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진의 그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아, 일단 그냥 그려볼게요. 할 수 있어요. 자신감. 원부터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뭘 그리는 걸까요? 함께 맞춰보도록 해요. 아, 원조차 사라졌어요. 왜 이렇게 그려지지? 아,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서로 다정한 모습을 그리고 싶은데 가운데 그리기 어렵네요. 나중에 옮기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너무 얼굴이 붙어있나? 일단 여기서 넘어가요. 순수를 둘려 했는데 아하. 진 초등학생에서 그림 실력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나 봐. 그림 그릴 필요가 없었다고. 아니, 유치원에서 달라지지 않은 건가?
친해 보이지? 응. 완전 절친이야. 응. 맞아, 나랑 혜라는 절친이야. 맞아. 그건 뭐야? 우리 녹화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오, 디테일. 이렇게 돼? 이렇게 맞아? 어. 맞고 틀리고가 뭐가 중요해. 그래, 중요한 건 기세요. 자, 얘가 나라가 될 거고요. 그 헤라의 탈을 쓴? 헤라의 탈을 쓴 나라가 될 거고요. 얘가 나라의 탈을 쓴 헤라가 될 거예요. 그걸 안 가르쳐주고 했어도 재밌었을 텐데. 편집. 각도는 모르겠어요. 일단 해볼게요. 오, 헤라의 탈을 썼다는 건요. 네. 표정은 나란데 헤라 모습인 거예요? 네. 아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제가 해석한 거는. 아. 이해하셨나요? 네. 너무 무서워질 것 같아. 저는 여기서부터 알았어요. 이 그림은 분명 무서워질 것이란 거. 잠깐만요. 그러면 제 실력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무섭죠? 아, 아까보다 나아요. 아까보다 덜 무섭네. 네, 네, 네. 아, 도와주세요. 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찬스는 없다고요. 괜찮아.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한 시간에 두 명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근데 한 시간에 한 명도 많을 것 같네요. 몰랐어요. 다음 헤라. 헤라로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큐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머리카락하고 리본. 리본도 잘 그리죠. 리본은 왜 이렇게 빨리 그려? 왜요? 완전 잘 그렸지 않았어요? 거침없네요, 리본 그리는 데는. 됐다. 좀 괜찮아졌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나랑 좀 과하게 신이 났네요. 어, 그게 나, 그게 저예요. 나라의 특성이죠. 알겠어요. 옷을 뭐 입히지? 목이 있어야 될까요? 네. 교복이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네, 교복이 필요하고 했어요. 목은... 목은 이렇게 하면 안 보이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무슨 소리? 안 보이는 것 같다는 게 고개를 들고 있는데 목이 어떻게 안 보여요? 더 잘 보이지. 근데 이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그린 스케치에는 목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소리? 제가 그린 스케치는 이름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아, 엄마 진짜. 알겠어. 이 스케치 대로는 목이 있을 수 없는데. 자, 그린 들어갈게요. 순간. 아니. 왜 때면 더 무서워지죠? 분명 아까 괜찮았는데. 목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요? 목을 그리면 해결되나요? 네. 그러면 그 충고를 삼아서 일단 머리를 좀 들겠습니다. 이미 약간 나라는 광기에 젖어 있네. 미안하다 나라야. 그리는 방식으로 그릴게요. 왜요?
아, 옷 그리는 방식이 따로 있으신가 봐요. 네. 원래 보고 그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아니, 잠시만요. 네. 애들 교복은 팔에서 네. 접혀 있단 말이에요. 팔 나올 거예요. 그쵸? 지금 한 26분 정도 지났어요. 얘는 팔을 내리는 걸로 갈게요. 좋아요. 교복 안 입었어요. 그냥 셔츠예요? 파자마 파티입니다. 아, 파자마예요. 좋아요. 좋아요. 아, 집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집 안에서 그럼 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랑? 하늘. 하늘에 창문이 있어요. 오, 헤라네 집인가 봐요. 네, 맞아요. 이렇게 입고를 하고 어떻게 헤라가 밖으로 나가겠어요. 그쵸? 그쵸? 집이니까 하는 거예요. 어, 오케이. 잘했죠? 네. 하고 저 또 할 게 있어. 놀라지 마세요. 제 잔머리. 마우스가 나와요? 겁나 웃기네. 난 왜 눈동자 같지 않죠? 무서운데요? 나 사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뭘요? 이 눈을 살리는 방법. 뭔데요? 눈 살리는 법. 이레이저로 바꾸고요. 아, 마우스로 해야 돼, 이건. 애들 생기가 생겼어요. 너무 귀엽다. 반대 매치합니다. 머리 색이랑. 어? 왜요? 배경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색만 칠하는 게 아니군요. 꽤 본격적이네요. 네. 전력이잖아요. 오, 이제 한 9분 정도 남았어요. 아, 배경 떠올랐어요. 9분 안에 할 수 있는 배경? 네. 벽지예요? 네. 여기에다가 눌리면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지? 이 부분 지워줘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됐나요? 네. 와, 지니 그린 샤이닝스타 전력 60분. 분장을 주제로 헤라 모습을 한 나라와 나라 모습을 한 헤라를 그렸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트위터의 전력은 매주 주제가 올라오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참여해보는 건 어때요? 그럼 이번 영상도 안녕.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 네!